안녕하세요. 탁구 국가대표 임종훈입니다. 방금 이제 비행기 타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경기를 치르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동료 선수들도 다 열심히 하고 저도 복식에서 진 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게 나와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네. 이제 단체전 종목 하나 나왔기 때문에 단체전에서 우승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고 이제 팀에 가장 많이 보탬이 되고 싶은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시합이 아직은 계속 있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랑 이제 몽펠리에에서 이제 챔피언십 경기가 있는데 그 챔피언십 두 개 경기하고 마지막에 국내에서 제일 큰 시합이 종합대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. 아시아 선수권 같은 경우도 이제 주식을 취하다가 나갔으면은 이제 금메달을 따기 또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이겨내면서 하다 보니까 또 좋은 결과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열심히 하면서 좀 준비할 것 같아요. 이번에도 이제 복식에서 운이 좋게도 이제 또 금메달을 또 따게 됐는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메달을 더 많이 획득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 택마크를 달고 시합을 나갈 때만큼은 메달을 획득해서 한국 탁구를 빛내고 싶습니다. 네. 되게 많이 응원해주시고 해서 되게 힘도 많이 받고 힘든 상황에서도 많이 응원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주시면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계속해서 한국 탁구의 메달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